고추를 한 6번, 7번 지금 수확을 하시고, 현재 실제 고추 키가 얼마나 큰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차, 세 번째 다시 한번 들러봤습니다. 아직도 다 따지 못한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노지 고추가 되겠습니다. 노지에 이 두둑 간격은 1m 20, 포기 사이 간격은 40cm 되겠습니다. 밑에 방아다리 밑에는 겨수를 다 제거해서 통풍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고추 달린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이 고추들도 탄저병은 전혀 없습니다. 고추 수확은 꼭지가 보이듯이 열매만 똑딱히 땁니다. 이렇게 꼭지 놔두시고 열매만 다 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 이 고추 키가 현재 최초 촬영, 2회 촬영 때에도 지주가 보였었는데, 현재 지주가 고추 나무 속에 가려져서 지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추의 크기는 한 2m 한 20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이 지주가 2m인데, 2m에서 대략 한뼘 이상을 더 컸습니다. 그래서 2m 20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고추줄은 제가 보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제 8단까지 맺습니다. 앞으로 지금 상태를 봐서는 한 10단 정도를 더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번 더 매면은 이제 되겠네요. 9단, 10단까지 맬 걸로 예측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초 1m 50 파이프를 받고, 짧아서 대를 하나 더 이렇게 감아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 상당히 고추 키가 크고, 하우스는 간혹 2m 내외에 키가 있지만, 노지에서 2m 20, 2m 50 키우는 고추밭도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확인차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수확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일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꽃은 이렇게 계속 개화가 되고 있다. 자가수분을 하죠. 이렇게. 예. 아직도 10월 20일까지 계속 수확을 하는 고추밭이 되겠습니다. 고추 키가 엄청 큽니다. 예. 야간에 비닐 속에 있는 점적관수 라인을 통해서 10일 간격으로 총 6회 정도를 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식물 생리학에 보면은 야간에 비료를 10일 하시면은 작물이 굳자란다. 그 원리를 이용하시지 않겠느냐. 본인 또 우연히 고추 재배 경력은 6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 다 수확을 하시고 한 5,000근 정도, 전평에 한 5,000근 정도를 수확하신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엄청 고추 키가 큽니다. 현재 지주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지주가 2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선은 8단까지 현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게 통풍이 좋고, 보통 고추밭에 가면은 작업하기 불편한데, 이게 고랑도 넓고, 또 고추가 이 가지가 막 벌어지고 늘어지는데, 이거를 고추 줄 속으로
안에 다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예, 아이고 부러졌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 아이고 부러졌습니다. 예. 아이고 아깝다. 주인 보시면 그러시긴. 이런 작업을 하신다. 아, 탄저병이 전혀 없다. 깨끗합니다. 이제 상태가 좋습니다. 그 정부 우수 현상 때문에 상남부로 갈수록 달려있는 열매도 훨씬 더 굵다, 사이즈가 크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아다리는 보통 3개, 4개가 많습니다. 예. 보통 목표는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가줘야 다수하기 가능하다. 또 키를 높이 키움을 해서 더 많은 양을 딸 수가 있다. 예, 하단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중단부 수확을 또 하시겠죠. 대단하십니다, 참. 내년에 고추를 심으실 때 그때 한번 또 상세히 또 촬영을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